고춧가루의 빛깔에 따라 틀리거든요. 들어가는 양은. 그러니까 항상 그 네. 저희 게장에 의존하시지 말고 네, 맞아. 취향에 맞게 네. 빛깔도 또 부화감에서 부화감에서 추가해도 되거든. 오늘은 아삭아삭한 총각김치를 담아볼게요. 총각은 뭐 아주 잔잔하니 통으로 담기 딱 좋지. 이렇게 잔잔한 무는 갈르지 않고 그냥 통으로 담기가 아주 좋고 십상좋아. 이렇게 작은 무가 아니고 큰 무일 경우에는 이렇게 갈러. 통으로? 네, 이렇게 갈러서 절이시면 돼. 근데 이제 엄마는 자른 무스라서 그냥 통으로 담을 거거든. 매년 엄마가 무수가 커서 다 갈러 담았잖아요, 총각김치를. 근데 이번에는 통으로 담으려고 여기 잔잔한 무를 사왔어, 엄마. 이제 깨끗이 씻어서 절여줄 거예요. 보독보독 손 이렇게 문질러야. 아이, 무슨 깨끗해. 아이고, 또리또리거리 엄청 이쁘다. 그지? 엄청 이쁘지? 또리또리거리. 아유, 바람 세게 들어. 이제 처질라나 한다. 처질라나 해도요. 씻어놓고서 바로 물기 있을 때 절여야 돼. 그래야 이 무에 소금이 착착 달려. 이파리 쪽에는 안 해도 괜찮아. 이따가 뒤집으면 이파리는 저절로 절여지니까. 이거 얼마나 절여줘야 되는지? 요거 한 5시간 정도? 4-5시간? 통무라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 소금을 많이 이게 넣고 절이면 금방은 절어지는데 씻어야 되거든, 절인 걸. 그 짜서. 그렇게 되면 또 맛이 없어서. 적당히 소금을 넣으니까 한 5시간? 4시간에 5시간 정도 절여야 될 것 같아. 종이컵 한 컵 들어갔네. 물을 위에다 많이 붙지 말고 흐려도 이게? 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절여지면서 또 수분이 나오니까 줄기엔 아예 소금을 안 뿌리지. 안 뿌리지. 이따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면 얘는 자동적으로 절여지거든. 자, 이제 2시간. 3시간 후에 봅시다. 뒤집게. 3시간이 넘었지? 예, 한번 뒤집어 봅시다. 예, 아직도 소금이 좀 남았네. 밑에는 절여. 이파리를 좀 이렇게 소금으로 적시고 그렇게 좀 커가지고서 소금물이 여기 가운데 고이잖아?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더 해놔야 되는데 무수는 이쪽에 있잖아. 그래서 소금물이 무수 쪽으로 가야거든? 그래서 여기다 엄마 달아다 받쳐 밑에다가. 그러면 소금물이 이렇게 고이잖아, 여기. 그럼 무수가 잘 절어지겠지, 그치? 이렇게 한 2시간만 더 절입시다.
이게 엄마가 절이기 시작한 데가 5시간이 조금 지났어. 근데 잘 절여졌어. 통으로 절이는 거라, 통으로 담는 알타리라도 절이는 시간이 좀 길지. 그치? 어쩔 수가 없어. 쪼개서 절이는 건 조금 빠른데, 통으로 절일 때는. 그리고 또 이제, 엄마는 이게 씻지를 않잖아요. 그냥 이게 건져서 물만 빼서 담을 거예요. 이게 씻으면 그만치 맛이 없거든. 그래서 절일 때 소금을 많이 못 넣어. 적당히 넣어야지. 대신에 단점은 절이는 시간이 길다는 거. 근데 이렇게 해야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물 빠지게 놔둬요. 얇게 슬라이스. 쪽파는 이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져요. 그래서 알타리랑 같이 파김치처럼 집어먹어요. 그럼 맛있어요. 자, 이제 다 먹어봅시다. 다진 생강, 마늘, 고춧가루. 조금 남겨볼게. 이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새우젓. 오늘은 액젓이 안 들어가는 날. 오늘은 이제 새우젓이 들어가는 날. 새우젓 조금 남겨봐야 돼. 다음에 이제 꿀. 꿀 없으신 분들은 설탕을 넣으시면 됩니다. 찹쌀풀. 이렇게 하면 새우젓 가는 효과. 손으로 가네? 응. 고춧가루 두물두물 하네. 이게 좀 양념이 되지게 보이지? 근데 총각김치는 이게 무에서 또 물이 생겨서 되지게도 괜찮아. 자, 버무려봅시다. 우리는 통무네. 통무지 이제. 엄마가 맨날 잘라서 무수가 커서 잘라서 담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통무로 담으려고. 자자하는 무를 이게 사왔는데 이렇게 자자하는 무가 별로 시장에 없어. 물을 갈라서 담으시면 돼. 따로 시청자분들 자자는 거 없어요. 방법에 차이는 없는 거지? 방법에 차이는 없지. 절이는 시간이 조금 짧겠지. 자르는 것은 통무보다. 그럼 무청 김치 드시면 돼. 네? 무청. 이 파를 큼직큼직하게 썰으면 파김치 같아요. 알타리 파가 섞여서 같이 먹으면 좋거든. 자질자질 썰으면 지저분만하고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고춧가루 더 넣어야겠다. 더 넣어야 될 것 같지? 남으면 다 넣을게. 자, 그러면 이게 계량 이런 거 용납 없어. 다 넣읍시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대장을 해놨겠지. 대장 것도. 근데 엄마가 조금 많이 보여서 일단 남겨봤지. 과거에 자신 있는 거잖아. 진짜 과거에 엄마가 한 거잖아. 이제 빨간하지? 근데 우리 고춧가루가 사는 고춧가루보다 이게 고와서 엄마가 계량 온 것보다는 아마 조금 더 추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춧가루의 빛깔에 따라 틀리거든, 양, 들어가는 양은. 그러니까 항상 그, 네. 저희 계량에 의존하시지 말고. 네, 맞아. 취향에 맞게. 네. 빛깔도 또 봐가면서. 봐가면서 추가해도 되거든.
아니 아까 엄마 새우젓을 조금 남겼잖아요. 그것도 계량 해놓은 걸. 그래서 간을 일단 엄마가 좀 볼게. 이거 칼 어디 갔어? 됐지? 우리 너도 하나 먹어볼까? 자, 간 보는 거야? 뭐 달기, 짜기 이런 거? 엄마 그 맛에 뭐 쓸어난 놀이 같지? 뭐야? 어디로 갔냐? 응? 엄마 잘라 놓은 어디 갔지? 거기 있다. 어디? 응. 안 보이는데? 응. 어디가 있어? 아 여기? 그렇구만. 안 보여. 엄청 아삭되네, 알타리라. 아우, 딱 맛있다, 야. 조금 있다. 근데, 짜도 될 것 같아. 조금 지금 간단하게 해서, 이 새우젓 남은 거 넣으면 딱 익었어. 그지? 짜도 될 것 같아. 맞아. 간 보고 난리 났네. 아, 원래 김치는 이렇게 남는 거야. 아이고, 엄청 맛있네. 아삭아삭하네. 이게 초록무는 아삭되는 맛이 좀 덜해요. 알타리는 아삭아삭하거든, 이게. 바삭바삭하니, 무수가. 종자가, 종류가 그런 종류야, 이게. 아, 다 타면 이제 뭐 자꾸 치대야, 풋내만 나고. 풋내나? 풋내나지, 아무래도 이파리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이 통에다 담으면 나중에 끊어 먹기가 엄청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히 좀 잎사귀 하고 한번 끊어 먹기 좋게 그런 좋은 양을 딱 맞게 엄마 네 개면 딱 이길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반짝반짝 들여다 먹으면 되지. 그럼 어떻게? 반짝반짝 들여다가니 이렇게 식감 좋지. 여기가 또 이렇게 담았으면 또 이따가는 또 반대로만 그러면 맛이 골고루 들 거지. 잎사귀하고 반대. 지금은 이렇게 놓고서 일단 반대. 익으면 굉장히 맛있 건데 얘를 이제 이렇게 반대로 그래야 양념이 골고루 배어지지? 잎사귀하고 무수하고 반대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익히는 것은 실온에서 하루 한나절? 하루 한나절? 네. 하루 아니 그래서 이거는 하루고 이틀이고 살짝 하루 지난 다음에 열어보면 약간 익은 냄새 나거든. 그때가 제일 중요해. 그 익은 냄새 나면은 김치냉장고다 넣으시면 돼. 김치냉장고다 넣었다가 그래도 한 열흘은 지나야. 이거 알타리 김치는 잊어버리고 익혔다가니 나중에 꺼내서 잊어버린 다음에 김치가 있었네? 꺼내보면 무적의 맛이더라고. 충분히 익혀야 맛있어. 충분히 발효시켜야. 일찍 건들지 말고.